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총을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해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. 일반 작살총의 500배가 넘는 위력에 자동차 유리창을 박살내고 사람까지 해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물속에서 V를 그려 보이는 이 남성. 허리춤엔 잡은 물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. 한 손에 든 건 직접 만든 불법 작살총입니다.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허용 강도보다 센 불법 총기를 제작했습니다. 일반 작살총 540배 위력이었습니다. 불법 해루질에 쓰이는 사제 작살총입니다. 작살대만 1m가 넘는데요.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쏴보겠습니다. 가장 큰 작살총은 성인 남성 3명이 달라붙어야 장전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크고 강합니다. 작살을 쏘자 강화 유리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. 사람 피부와 비슷한 젤라틴 블록은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. 자동차 유리는 아예 산산조각 났습니다. 사람 혹은 더 큰 생물이 맞아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입니다. 50m 이상 가면 되고 해양포 유류, 돌고래라든지 사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. 이런 위력을 가진 무기,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.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이런 불법 작살총 48자루를 팔아 3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. 해경은 지난달 이 남성과 작살총을 사간 남성 두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